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인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샘물이 샘솟는 숲속의 전원주택지 대지 113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아주 숲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숲속인데요. 그렇게 아주 깊은 산속도 아니고요. 도로하고 민가에서 약한 5,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현대판 자연으로 살수 있는 그러한 숲속의 대지입니다. 대지 속에서는요, 맑은 바위 속에서 샘물이 1년 4계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샘물을 먹고 여기서 살았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데요. 멋진 감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감이 아주 가을이 되면 단풍도 예쁘죠. 이 지역은 기획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80%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13평이 되겠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깊은 산 속에 그런 전원주택지입니다. 또는 숲속의 오두막집, 또는 세컨하우스로서 아주 적합한 그러한 현대판 자연인으로 살수 있는 그런 대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선의 모습은요, 상고에서 대지 면적은 113평이고요, 깜빡거리는 빨갛게 표시된 것이 경계선입니다. 이쪽으로부터 강릉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걸리고요, 강릉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승용차로 10분 정도가 걸리는 지근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반짝거리는 위치가 대지가 위치한 위치고요, 경포대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판 자연인으로 살수 있는 숲속의 전원주택지, 또는 숲속의 오두막집, 숲속의 힐링지, 또는 세컨하우스로 쓸수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대지 113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속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5,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아담한 숲속에 감나무가 커다랗게 두 개가 있고요. 바위에서 샘이 연중 끊이지 않는 샘물이 샘솟는 그런 대지 11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연계 액수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3만 넘으니까요.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깜빡이는 그 부분이 대지의 경계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아주 작으면서도 아담한 그리고 숲속의 힐링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고요, 용적률은 100%입니다. 개발 가능한 것은 이제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인데, 제가 보기에는 숲속의 오두막집, 힐링지, 세컨하우스, 그리고 숲속의 오두막집, 숲속의 통나무집, 그리고 자연인처럼 살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요양원, 산속 오두막집, 현대판 자연하우스, 또는 주말농장하우스, 세컨하우스, 산속 휴양소, 통나무집, 이런 곳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작은 대지 11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공에서 한번 토지의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나무 커다란 게두 개가 있고요. 이쪽 고속도로 주변에서부터도 한 5,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고요. 전기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요 옆에까지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m까지는 전기를 그냥 끌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연결을 하여서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밭이나 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지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바위 속에서 샘물이 1년 연중 샘솟는 숲속의 전원주택지, 또는 숲속의 힐링지, 숲속의 오두막집, 세컨하우스로 적합한 대지 113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도 아니고요. 바로 전기도 옆에까지 들어와 있어서 바로 끌 수도 있습니다. 현대판 자연인으로 살수 있는 숲속의 힐링지 대지 113평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